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바로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에센스,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16가지로 나누어서 한과 한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는 전도였고 오늘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할 때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디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내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옴을, 그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전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삶까지 온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성령 충만이란 그 말대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 일전에 우리 그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선성에 계실 때 많은 이제 제자 목사님들이, 중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자주 찾아가서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한 목사님이 물끄러미 그 목사님을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김 목사는 그걸 아직도 몰라?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웃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빈 공간에는 필히 다른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 공기를 내보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다른 것이, 불필요했던 것들이, 아니었던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이 말은 다스림이라는 말이 좋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계속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내 인간적인 육체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다가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게 낫다, 너에게 내가 다른 영 보혜사를 줄 거다,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지만은 다른 영이, 똑같은 영이지만 다른 역할을 한다,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알로스, 다른, 같지만은 다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자, 그래서 성령님의 집에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뭐라고 해요?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이구나. 즉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성령 충만의 이 성령은 하나님의 당연히 영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영.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알로스라는 단어가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성령이 올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먼저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먼저 세상 나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번 본다면은 누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란 말은 숨을 내쉰단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호흡인 거예요.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것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호흡이구나. 그분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우리가 천지에 창조할 때 창세기 3장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영이 그게 바로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동시에 성령에 충만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도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흘러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성령 충만을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중간은 없어요. 세상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이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연옥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중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세상의 영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싸워 악한 영과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세번역에는 오호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뭐 어떤 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로다.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한 가지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 목회자를 하는 욕 중에 최상의 욕이 있어요. 그 최상의 욕이 뭐냐 하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최상의 욕입니다. 그 목회가 어떻겠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를 향한 말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 없이 교회 다녀라.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없으면은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육과 성령이 이게 같이 싸울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 센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도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은 again, again, again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솔린을, 석유를, 휘발유를 한 번 넣고 딱 끝나는 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계속 차가 굴러가려면 아침마다 자기 게이지에 휘발유가 들어갔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보잖아요. 네, 보지 않고 타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 아, 이 정도 휘발유가 있으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일회적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예,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육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화 과정, 즉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소욕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성장하는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나 그때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일회적이거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란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여기서 나온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세례는 once in a life,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또 받고 마음이 내키니까 또 받고 감동받으면 또 받고 이거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한 거예요. 세례. 한 번 받으니까. 또 세례라는 의미를 준 거는 세례는 부어진다는 말을 단어했어요. Pour, pour out. 이건 뭐냐면 붓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는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물로 붓든지 아니면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도 세례거든요. 아니면 물 속에 펑덩 들어가는 것도 물로 받아지는 거잖아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아, 내가 그때 성령으로 세례 받았구나. 내가 그때 은혜를 흠뻑 받았구나. 이걸 가리켜서 어노인팅 혹은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 말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 너무 술 취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술을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몰래 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고 도박장에 가고 남몰래 도박을 할 때 희열은 있어요. 그만 엔돌핀이 막 솟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거예요.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술 취함으로 가지 말고 술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가라. 이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런 모두가 성령 세례 받았죠. 왜냐면 그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물론 어떤 분은 성령이 부어지지만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혹시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은요, 막 떠들썩하게 해서 몇 년을 교제해가지고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사랑의 고백도 받고 다이아도 받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조용히 손 한번 잡았는데 그냥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데이트 한번 했는데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5년을 사귀어가지고 막 고백을 하고 해서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나 결혼할 때 그냥 몇 번 선 본 다음에 결혼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선을 보고 조용히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또 결혼 생활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꼭 성령 세례가 막 사건이 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알 것 같은 그 사건이 임한 것만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쭉 쏟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배경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이 말씀으로 사는 분은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제는 성령 세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술 취하잖아요.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의 피로를 느끼셔야 돼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거 느끼지 않나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아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폭로되고 드러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들키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양심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와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야란 말인데 메타노야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로 가서 갔단 말이야.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문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성령의 회개인 거예요. 자신을 깨끗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세상의 술로 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으로 쩌들었구나. 회개가 오니까, 방향을 바꾸니까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결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인 저도 매 주일마다 결단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목사인 내가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필요를 느껴야 돼요. 두 번째, 죄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요, 나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바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열흘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흘 동안 밤낮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약하게 하세요. 연약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강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약함을 유지한다라는 단어까지 했어요. 세상은 약하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약함, 약함이 은혜구나, 겸손이 은혜구나, 성령이 올 때 자기의 성품 속에서 낮은 곳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거는 혀를 깨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올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나오고, 화평할 수 없는데 화평의 마음이 샬롬이 오고, 참을 수 없는데 참아지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데 자비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갈라디아서 금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해 받은 결과 뭐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하고 성령이 비슷하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을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뭐라고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돼. 그러면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막 주일날도 피곤하다가도 주일날 강단에 서면은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막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비로소 이제 성령을 받으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이건 방언이었죠. 성령 충만이 오니까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는 방언만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바벨탑에서의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이제는 구속사적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그 언어가 회복되는 그걸 보여주지만, 방언 말고라도 우리는 은사가 너무도 많이 있죠. 성령의 놀란 은혜가 왔을 때 이 은사들이 드러나면서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 쓴 거냐 하면 바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독교의 에센스, 아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 없는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12번째 기독교 에센스 성령 충만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죠. 이런 말씀을 주는 기쁨과 유익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 경험하시고 주변에도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성령 충만한 성도를 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다음 주는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기독교 에센스 1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강건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